의상 스타일을 되게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나 지금 되게 고민인데요. 막 조금 쌀쌀할 것 같은데도 막 나시티를 입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 그런 막 그리고 막 겨울인데도 막 짧은 스커트 막 그렇게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 거야.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야, 저 사람들 감기나 안 걸리니? 이런 거막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이제 겨울에 막 외투 입고 다니잖아요. 그러니까 막 짧은 치마 입은 사람들 보면 원피스겠지만 막내 외투를 막 벗어서 입혀주고 싶어. 그 정도예요. 그리고 그막그 이제 저는 사실 잘안 갔는데 그 수영장 갈대기가 있잖아요. 수영장 가면 막 다들 막 노출을 하려고 하는 거야. 뭐그좀 수영복들이 되게 자극적인 게 많이 나왔잖아요. 물론 래시가드는 노출을 안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래시가드라는 옷 자체는 또착 달라붙잖아요. 입기도 힘들다고 들었거든요. 그 래시가드도 사실 살찐 사람들 잘못 입거든. 오히려 살이 착 달라붙으니까 이게 어떤 관점에서는 래시가드가 노출을 한 것보다 더 섹시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희 학교 수업에 수영이 있었어요. 엄청 부담스러웠어요. 그러니까 서로 그런 모습.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어요. 좀 약간 그런 자신의 그런 그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내보이는 거에 대해서 약간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. 왜냐면 그막 옷도 막좀막 노출해서 입는 것에 대해 되게 금기시된 게막 몇십 년 전까지였잖아요. 막그 치마 길이도 막 검사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잖아. 그러니까 근데 이게 노출이 되게 과감해지고 나니까 되게 당당해지는 사람하고 아니면 그래도 보수적이니까 자기는 좀 가려야 되겠다.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진짜 뭐 자기 몸매가 자신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. 우리나라 또막살 빼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강하니까 막뭐 누가 보기에는 되게 막그 슬림에 막 곡선미 있고 막 그런 몸매력을 지닌 분들이 자기들 살쪘대. 그러면서 비키니 못 입겠대. 그런 사람들 있잖아. 그러고 이제 래시가드입니다. 근데 래시가드도 착 달라붙으니까 그것도 결국 슬림한 분들밖에 못 입는 거야. 슬림하고 뭐 섹시한 분들, 자기 뭐 글래머러스한 그런 분들만 되게 좋아하는 거지. 기억실은 그런 말하는 사람 진짜 너무 싫어요. 그치? 막 그렇게 말한 사람들 자기 살쪘다고 진짜 나도 가끔은 야 그냥 먹어. 그러고 싶거든요. 근데 모르겠어. 그냥 자기가 뭐 비키니를 입든 뭐 투피스를 입든 원피스를 입든 래시가드를 입든 그거는 뭐 체격에 상관없이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는 거잖아요. 자기가 입고 싶은 걸 입어야지. 뭐 자기 뭐 살쪘다고 비키니 안 입어? 그런 사람도 있잖아. 아니 그 제가 아는 동생은 그래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비키니 입더라고요. 물론 저는 그 동생하고 같이 수영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. 제가 물놀이를 별로 체질상 잘 못하거든요. 근데 그 동생이 막 수영장을 너무 자주 가.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근데 사실 수영장보다는 온천을 좋아해요. 그래서 막 찜질방 같이 갈 사람 이런 사람 있으면 좋아. 찜질방 같이 가서 수다 좀 떨고 거기 가면 또 이제 같이 간식 먹잖아요. 난 그게 좋은 거야. 대신에 저도 이제 사우나 그 너무 심하게 더운 데는 못 들어가요. 제 체질이 여름에 더위를 먹은 다음에 몸이 안 좋아진 스타일이라 완전 초고온 사우나는 못 들어가. 내 몸이 못 받쳐요. 차라리 조금 약간 덜 뜨거운 그런 탕에 들어가서 좀 오래 있거나 그냥 좀 찜질방이라는 그런 곳 자체가 사실 그냥 전체적으로 좀 덥잖아요. 그냥
그런 데서 있는 거지 뭐. 거기는 사람 10개만 있어도 덥잖아요.